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은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축구 때문에 좀 일찍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이 대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가 직접 SNS에 글을 올려 자신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지만 민주당에서 적어도 30표 안팎의 이탈표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가결 직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국회 앞과 민주당사 앞에서 항의하면서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떤지 국회 앞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신유만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표결 과정에서 상당한 소란이 있었는데 결과도 아슬아슬했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149표의 찬성을 받아서 가결됐습니다. 오늘 표결에 참석한 의원의 수가 295명이었기 때문에 가결 정족수였던 148표보다 한 표가 더 많이 나온 겁니다. 표결 직후 부결을 자신했던 민주당 지도부와 친명계 의원들은 급격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 국회 밖에 모여있던 수천 명의 이 대표 지지자 중에 일부는 가결 결과에 반대하면서 시위를 벌였고요. 민주당사와 국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물리적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예, 그렇다면 후폭풍이 상당할 것 같은데 본회의는 지금도 열리고 있습니까? 네, 본회의는 산회가 되긴 했지만 그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헌정사상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표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앞서 전해드렸던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한덕수 총리의 해임건의안 표결,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직 검사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었습니다. 국회 본회의는 이 표결들을 한 다음에 상임위에서 올라온 일반 법안들은 처리를 하지 못하고 2시간 전쯤에 산회했습니다. 민주당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에 최고위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잠시 뒤 밤 9시에도 두 번째 의총이 소집됩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표결 결과에 침묵했고 친명계 의원들은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도 8시에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회 본관에서 TV조선 신유만입니다.